이 정도면 뭐 중년 여성분들의 탈모 걱정 조금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맥주 효모 속에 있는 중요한 성분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어? 바로 이것입니다. 어? 어? 모발 비타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비타민 챙겨 먹듯이 맥주 효모로 영양분을 보충한 다음에는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모발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을 맥주 효모를 통해서 섭취한 후에는 꼭 이 모발 비타민도 함께 섭취해 주셔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모발 비타민의 정체는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 알죠? 알죠. 혹시 배웠잖아. 네. 그게 모발 비타민이었어요. 자, 우리가 비오틴 하면 콜라겐의 짝꿍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발 건강을 돕는 비타민 같은 존재랍니다. 네, 맞습니다. 콜라겐 역시 우리 몸속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합성을 돕는 비오틴과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건데요. 즉, 모발로 간 단백질이 합성되기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오틴이라는 것입니다. 즉, 비오틴이 없으면 모발 속을 채워야 할 단백질인 케라틴도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피 속으로 간 영양분이 잘 합성되기 위해서는 비오틴이 꼭 필요하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을 키우는 집인 모낭의 주성분 역시 콜라겐, 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때문에 노년에도 튼튼한 모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라겐과 더불어 비오틴 섭취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발과 모낭을 이루는 단백질 성분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비오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비타민 B군, 즉 비오틴의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비오틴 섭취량이 적은 그룹에 비해 모발의 개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오틴이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기 비타민을 챙겨 먹듯이 비오틴을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10명 중 9명이 현재 비오틴 부족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거의 다 10명 중 9명? 근데 앞서서 맥주 효모 속에 단백질 외에도 여러 영양소들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혹시 이 비오틴은 맥주 효모 속에 안 들어있나요?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돕는 맥주 효모 속에는 모발 비타민인 비오틴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희소식이에요. 실제로 비오틴이 풍부한 맥주 효모를 섭취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실시해봤습니다. 앞에 보이는 걸 모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억인가? 여기에 일반 맥주 효모와 비오틴이 풍부한 맥주 효모를 섭취시킨 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보이시나요? 빈궁합이 없다, 빈궁합. 네, 이처럼 맥주 효모와 비오틴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모발의 단백질의 합성 속도가 증가해서 빠른 모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